부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매수가 21,850원이고요. 비중이 80%이십니다. 자, 저는 이 세 가지를 보고 투자했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 그리고 전 세계적인 원전 트렌드, 그리고 꾸준한 외국인 수급. 그런데요, 이 목요일에 밥캣을 뺏기고 주가가 떨어진 걸 보니 심란합니다. 자, 공개 매수가가 21,850원이라 이 하방은 막혔다라는 얘기는 보이는데, 또 29일까지 흔들릴 가능성도 있고, 또 혹시 이 체코 원전이 안 돼서 이러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 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꼭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평소에 굉장히 공부를 그래도 많이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고민이 되셔서 이렇게 또 접수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자, 꼼꼼한 상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혼란스럽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이유가 네. 비중이 80%. 네, 비중이 정말 지금 네, 굉장히 너무 크잖아요. 많습니다. 네. 비중이 80%면 솔직히 아무리 좋은 이슈를 갖고 있고 우상향을 하고 있어도 네.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비중이. 근데 어제 보시게 되면 또 많이 또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래서 우선 투자 포인트는 정확하게 잘 잡으셨어요. 우선 이 원전 이슈에 대해서 지금 체코 이제 30조 규모의 그 원전 이슈가 있죠. 그게 바로 이제 17일 날 그 우선 협상자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사실 그거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그게 될지 안 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가라는 것은 선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에 이제 최근에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이제 두산 그룹에서 지배 구조 개편을 하게 되면서 두산 그럼 에너빌리티도 조금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되게 커졌을 것 같아. 근데 하지만 지금 잘 알고 계시지만 두산 밥캐 뺏겼다기보다는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같은 그룹주 안에서도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엄청난 상승력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게 이제 그 분야가 세 분야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지배 구조가 나뉘면서 그냥 그 날은 로봇 관련 섹터에 좀 많이 쏠렸고, 그리고 아무래도 바켓 같은 경우에는 두산그룹에서 알짜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본력으로 해서 두산 로보틱스와 함께 그런 약간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라는 그 이슈, 그런 효과가 더 났던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산 구조지의 거기에 개편도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세가 점점 나올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원전 이슈인데, 좀 차트를 통해서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좀 기대감이 좀 커졌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5일선 라인에서 좀 장중에는 사실 갭 음봉으로 빡 떨어지면서 많이 조금 약간 혼란스러웠을 것 같으세요. 하지만 다행히도 다시 한번 이게 보합권으로 마감을 하면서 진짜 21,850원을 좀 하방을 좀 지켜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즉 그 이제 월요일 날 장에서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런 차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단 가격 라인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즉 2만 원 라인. 즉 2만 원 라인까지만 깨지시면 않으시면은 그래서 좀 홀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비중 자체는 다음부터는 어떠한 종목을 매수하실 때도 80%는 너무 많으세요. 너무 많으시니까 다음부터는 조금 적절한, 이렇게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은 비중을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 반등 시에는 충분히 그 앞고점 가격대 라인까지, 즉 한 가격대로는 22,000원까지는 충분히 반등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상승 시에는 22,000원에서는 그래도 비중이 많으시니까 절반 이상 좀 이익실현 챙기면서 추후 흐름을 보자.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릴게요. 서민세 김문현 전문가님. 예. 체코 수주, 원전 수주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우리 앵커님은? 네. 저는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네. 알 수 없다. 네네. 네. 그래서 저도? 저는 알 수 있어요. 오, 정말요? 어떻게 해요? 수주가 되든 안 되든 네. 그날은 원전주의 단기 고점이 나온다. 네,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 사실 그렇죠. 시청자분들은.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은 네. 이게 수주가 되면 대거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아니에요. 그거랑은 크게 상관이 없군요. 이제 결과가 다 나버린데 뭐. 네. 오를 수 있는 이유가 다 밝혀져 버린데 당분간 조정을 받고 네. 가거나 아니면 역사적인 고점을 찍거나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이런 거 꼭 네. 참고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이런 이슈를 가진 종목들 있잖아요. 네네네. 신고가 중에서도 뭐 신약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예전에 또 우리 그 대북 네네네. 베트남 하노이 네. 거기에서도 뭐 물론 이제 그때 협상 깨졌지만 네. 그게 협상이 된다 하더라도 또 그게 단기 고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면은 대부분 종목은 고점을 많이 찍는다. 이게 정답 같습니다.